모처럼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이 예약 내용과 달라 여행을 망친 이들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이 지자체와 손잡고 나라장터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은 기본, 알찬 구성까지. 이제 나라장터 여행이 대세다.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합천군. 그 중에서도 합천 가야사는 한국 불교의 3대 성지라 불리는 해인사가 있는 곳. 우리에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곳으로 유명하다. 해인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또 다른 명소인 대장경 테마파크. 2011년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해 건립된 이곳 대장경 테마파크는 대장경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9개의 테마 전시실과 체험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해인사에서 홍류동 계곡으로 이어지는 약 6km 남짓한 소리길은 시원한 물소리와 아름다운 산세로 가야산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데 날이 풀리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냥 모든 게 다 생동감이 나고 그렇게 좋아요. 활기차 보이고. 아, 너무 물소리가 예, 음악 소리 같아요.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홍유동 계곡길을 따라 걷다 보면 빼어난 경치와 함께 신라시대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의 옛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장소도 남아있다. 이름은 농산정인데요. 저 농산은 최치원 선생의 유명한 시 중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그 시에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년을 우리 가야산에서 보낼 때 여기서 제자들과 시도 쓰고 화독도 두던 그런 유서 깊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야산 해인사에 이어 합천군의 관광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명소는 단연 용주면에 있는 영상 테마파크다. 영화 암살, 허삼관, 태극기 휘날리며 등 국내 170여 편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이곳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서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돼 있는데 만두 먹으러 가자, 얘들아. 얘들아, 그만 먹고 아버지 다시 한번 봐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영상 테마파크는 약 7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53개동의 촬영 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도 호텔, 경성역, 조선 총독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2004년 문을 연 이후 매년 관광객이 늘며 지난해만 무려 25만 명을 유치했다. 관광회사나 지자체가 아닌 조달청에서 이런 상품도 취급하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라 하면 검증된 제품들만 등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관광 상품도 더욱 신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달청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은 지난해 말 합천군과 협약을 맺고 해인사와 소리길, 영상 테마파크를 잇는 역사문화 코스를 여행 상품으로 개발해 국가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다. 재작년에 세월호 같은 그런 슬픈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관광 경기가 확 떨어지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좀 더 보다 안전하고 좋은 그런 그 여행 서비스를 찾게 되고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라장터에 좀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그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면 상당히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겠다. 합천군 외에도 조달청은 지자체 14곳과 여행 계약을 맺어 나라장터에서 판매 중인데 특히 1920-30년대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를 간직한 군산의 근대문화역사 투어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여행 상품 판매 후 방문객 수가 무려 95%가 증가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각 그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을 저희들이랑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서 올려놓은 거죠.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니까
연간 80만 명 정도로 두 배 정도로 그 찾아오는 그런 그 관광객이 많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이 밖에도 충북 영동 역시 국악과 와인 체험을 묶은 나라장터 지역 특화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죠. 한 번 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도 또 弹着江阴琴的感觉就觉得自己好像走入了韩国的古装电视剧当中。 영동구는 난계 국악 체험촌과 지역 특산물인 포도 와인을 코레일 와인 열차로 연계해 다양한 와인 시음과 체험이 가능한 관광 상품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길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 가족한테 전달할 겁니다. 진짜 최고 좋습니다 오늘. 경남 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동의보감촌 관광이란 이름의 건강 힐링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허준 순례길, 한방 미로공원, 한옥마을 등을 탐방하는 이 코스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문화 우수 관광 콘텐츠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가 조선 시대에 허준이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아, 너무 좋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박물관에서 모든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다음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목표는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마다 좋은 그런 그 여행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상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산사 체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템플 스테이, 그다음에 그 유교 관련해서 선비 문화 체험, 그다음에 산림청과 협약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자연 휴양림 등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각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그런 그 담당자들이 각 전국의 이런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조달 업무만을 담당하는 편견은 벗어라. 이제 여행도 경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로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지역 관광도 살리고 즐거움도 더하는 나라장터 여행으로 올봄 나만의 추억을 쌓아보자.